나 혼자 산다 멤버들이 박나래의 손을 거쳐 나 홀로 집의 캐릭터로 재탄생한다. 특히 전현무가 무큐리를 넘어설 신 캐릭터로 등장해 눈길을 끈다. 19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되는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연말을 앞두고 무지개 달력 12월 촬영기가 공개된다. 대장정의 달력 프로젝트의 끝, 12월을 위해 마침내 박나래가 나섰다. 박나래는 12월은 케빈의 달입니다 라며 크리스마스 대표 영화 나 홀로 집에를 소환한다. 이어 박나래는 촬영은 정확히 5분, 헤어 메이크업은 55분 걸린다는 선전포고와 함께 무지개 회원들을 위한 맞춤형 캐릭터를 점지했다고, 지칠 대로 지친 무지개 회원들의 반발에도 자신만 리드하던 박나래는 금요일 밤에 비구 웃음을 선물할 예정이다. 바로 전현무의 신 캐릭터 비둘기 아줌마를 탄생시킨 것. 자신의 마스터피스 비둘기 아줌마를 본 박나래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비둘기 아줌마가 환생해서 돌아온 줄 알았어요 라며 감격에 겨워했다고. 전현무는 온몸에 비둘기를 주렁주렁 매달고 깃털을 뿜으며 등장과 동시에 현장을 초토화했다는 후문. 비둘기 아줌마와 눈이 마주친 키는 웃음이 터져 바닥에 쓰러지고 성우는 강력한 비주얼로 인한 후유증까지 호소했다고 해 기대를 모은다. 전현무는 퀸의 프레디 머큐리를 재현했던 무큐리를 넘어선 최애 캐릭터 탄생을 직감,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된 순간을 만끽했다고. 이어 올해 연말 시상식 때 비둘기 아줌마 옷을 입고 가면 상을 받지 않겠나. 역주행 예상한다며 광기를 드러낸다. 한편 무지개 달력은 오는 20일 자정부터 판매를 시작,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확산할 예정이다. 이소윤 에디터 콜론 소윤 리의 퍼프 포스트 케야.